자, 이번 강의는 과당과 갈락토스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과당과 갈락토스의 대사는 보시면 뭐 방향성을 저렇게 두어서 그렇지 뭐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과당은 과당 1인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도당 대사인 해당 과정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갈락토즈 1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 1인산이 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포도당 대사인 해당 과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두 가지 대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앞에 강의에서 했었던 글리코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있었던 그림을 그냥 그대로 붙인 거니까 참고하셔서 과당과 갈락토스 대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과당 대사부터 갑니다. 과당. 과당은 프룩토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조직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간에서는 프룩토즈 형태로 이렇게 있죠. 우리 프룩토즈 해당 과정에서 1번이 인산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한번 봤던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과당 형태로 인산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였다면, 간에서 과당이 대사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과당 1번의 인산이 됩니다. 이것을 프룩토키나제라고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여기를 헥소키나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헥소키나제는 여기서 쓰여지고, 6번이니까 6번에 붙게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프룩토키나제라고 하는 그 효소에 의해서 1번이 먼저 인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1번이 인산화가 되면 1번 위치에서 3탄당 두 개로 이렇게 잘려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해당 과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여기가 해당 과정인데, 해당 과정의 일부분인데, 프룩토스 16-2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프룩토스 6인산에서 프룩토스 16-2인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PFK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한다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그 부분인데, 이 물질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6탄당에서 양쪽 끝에 선형으로 예를 본다면 1번과 6번 자리에 인이 붙어 있죠.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끊으면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프룩토스가 1번에만 인산화가 되어져 있는데 벌써 자르려고 해요. 그럼 잘랐을 때 한쪽에만 인이 붙어 있겠죠, 그죠? 인이 하나만 출발할 때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얘가 6탄당이니까 여기서 각각 3탄당으로 나누어질 때,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라서 DACP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했어요. 그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을 DHAP라고 하는 물질로 일단 만들고, 나머지는 글리셀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인이 없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자, 다시. 자, 프룩토즈는 1인산이 되고, 어디서? 간에서. 1인산이 되는데, 이 1인산이 둘로 나뉜다, 세 개씩. 하나는 DHAP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전환이 되어서 트리오스 키나제의 작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공부했는 그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3개짜리 탄소를 가진 물질인데요. 그 물질이 키나제, 인이 붙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는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뭘까요?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됩니다. 그래서 프룩토즈도 조금 다른 길로 가기는 했으나, 결론은 DHAP와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이것이 근육과 신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사인데 그 속에 과당이 있었다면, 이 과당은 헥소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6번이 인산화되는 프룩토스 6인산이 되더라, 이겁니다. 프룩토스 6인산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해당 과정에서 봤죠. 이전 단계가 뭐예요? 글루코스의 6인산이죠. 글루코스 6인산 위에는 뭡니까? 글루코즈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즈 6인산이 되고 프룩토스 6인산이 될때 봤던 물질인데, 얘가 직접적으로 프룩토즈에서 인이 붙어서 프룩토스 6인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근육과 신장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얘가 인산화가 되어서 1번과 6번의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면 여기서 이제 잘려지죠. 알돌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잘려집니다. 잘려지면 이물질은 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DHAP와 같은 물질이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는 그대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되는 거예요. 결론 목적지는 어딥니까? 이 물질이 된다는 것은 해당 과정으로 프룩토즈가 진입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보세요. 자, 프룩토즈가 간에서는 F1 포스페이트가 되더라. 그리고 F1 포스페이트가 잘려지면 DHAP가 되고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되더라. 이거 인이 없는 형태죠. 인이 없는 삼탄당이에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른 조직, 근육과 심장 같은 곳에서는 프룩토즈 6인산이 만들어집니다. 헥소키나제에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는 해당 과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쭉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DHAP와 글리셀 알데하이드는 해당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이성화될 수가 있어요. 자, 왜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됐냐면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물질은 물론 프룩토즈 6인산이 그 다음 단계인 프룩토즈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려지게 되면 이 두 물질이 됐죠. 근데 이 두 물질 다가 해당 과정에 쓰이는 게 아니고 얘는 빨리 조속하게 3인산,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야 돼요. 혹시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GAL 혹은 PGAL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는 인이 없는 글리셀 알데하이드구나. 요거는 인이 있는 글리셀 알데하이드인데 몇 번에? 3번에 인이 있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3을 붙이기도 해요. 3P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GAL과 PGAL은 요 인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DHAP도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될 수 있고요. 글리셀 알데하이드도 인을 붙이면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될 수 있어요. 요걸로 올 수 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진행해서 해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프룩토즈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는 과당이 에너지 대사의 측면에서 해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면 여기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이 하나는 프룩토스 6인산이 돼요. 프룩토스 6인산이 되는데 이 프룩토스 6인산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글루코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AP와 글리셀 알데하이드로 만든 다음에 서로 이성화가 되게 되면 이 물질 역시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당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양학에서요 먹는 단당류는 세 가지가 있다. 글루코즈 하나 있고 갈락토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프룩토즈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식품을 통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모두 몸에서는 뭐가 된다? 글루코즈로 전환이 돼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당 역시도 에너지로 만드는 길로 가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되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갈락토즈예요. 갈락토즈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표인데 갈락토즈는 1인산이 되고 포도당 1인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글리코겐이 될 수도 있고 포도당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갈락토즈. 자, 갈락토즈는 우리가 갈락토즈 형태로 먹는 음식은 없어요. 뭘로 먹는가 하면 락토즈, 이당류죠. 락토즈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유 제품에 많아요. 유제품에 있는 유제품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이당류인 락토즈를 먹게 되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글루코즈 한 분자와 갈락토즈 한 분자인 단당류 둘로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갈락토즈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락토즈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먹는 갈락토즈는 없어요. 그래서 락토즈를 먹게 되면 이 효소에 의해서 소장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로 분해가 되면 이 형태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락토키나제, 키나제니까 인을 붙이겠구나. 어디에? 1번 자리에. 갈락토즈가 1번 자리에 인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산화가 되면 이 인산화되어져 있는 물질과 UDP글루코즈, 우리 UDP글루코즈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라고 하면 이상하죠. 앞강의에서
그 글리코겐을 합성할 때 UDP 글루코즈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어떻게 합성되는지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UDP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 1 인산이 만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 이 반응을 하면서 서로 갖고 있는 기능기들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가지고 있던 UDP를 갈락토즈가 받는 거죠. 받아서 나오고, 글루코즈는 갈락토즈가 가지고 있는 1번에 있는 인을 받아서 글루코즈 1 인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대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 갈락토즈에서 갈락토즈 1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UDP를 만난 UDP 갈락토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갈락토즈가 글루코즈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또 UDP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갈락토즈를 이렇게 만드는 UDP를 제공하는 물질로 사용이 되고, 이 글루코즈는 이 길을 통하죠. 이 글루코즈는 여기 왔죠. 그래서 글루코즈 1 포스페이트가 여기서 이성화가 포스페이트 위치가 1번에서 6번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글루코즈를 합성하거나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락토즈는 UDP 아까 우리 글리코겐 할 때에 봤었던 UDP의 도움을 받아야만 글루코즈로 전환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요거를 기초로 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봅시다. 갈락토즈가 갈락토즈 1인산이 돼요. 1번에 인산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UDP 글루코즈와 반응을 하면서 갈락토즈 1인산이 UDP 갈락토즈가 돼요. 글루코즈가 가지고 있던 UDP를 얘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인을 글루코즈한테 줬어요. 그 형태가 바뀌었죠. UDP 갈락토즈가 되고 나서 다시 얘가 UDP 글루코즈가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에피머라제 OH만 바꿔주면 서로 바뀌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드디어 갈락토즈가 글루코즈로 바뀌어졌다. 그럼 UDP 글루코즈는 어디에서 쓸 거냐? 이렇게 가서 요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갈락토즈에게 UDP를 주기 위한 재료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글루코즈는 UDP를 갈락토즈에게 주고 나서 글루코즈 1인산이 되고 이게 다시 6번으로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갈락토즈 1포스페이트 유리딜 트랜스페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있어야지만 대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대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갈락토즈가 이 UDP 갈락토즈가 되어야만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요 그림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건 글리코겐이랑 연결된 건데 요 부분만 다시 볼게요. 갈락토즈가 1인산이 되고 UDP 갈락토즈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가 갈락토즈 1 포스페이트 유리딜 트랜스페라제입니다. 이건 길지만 여러분들 외워야 해요. 갈락토스 1인산에 유리딜 길을 붙여주는, 갈락토스 1인산에다가 유리딜을 이렇게 트랜스퍼, 이동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 이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효소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갈락토스가 이걸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고, 이 갈락토스가 이 대사가 아닌 다른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이가 복통을 하게 돼, 복통, 설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갈락토스 혈증에 걸린 아이들은 결국은 무엇을 먹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설명했어요. 갈락토스는 우리가 이거 갈락토스야 하고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로 먹어요? 유제품을 통해서 먹는데 아기들은 유제품이 주식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계속해서 우유나 어머니의 유즙을 먹게 되면 갈락토즈 혈증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증상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정신지체가 올 수가 있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유제품에서 갈락토즈를 제외시킨다거나 아니면 콩단백을 이용해서 갈락토즈가 없는 형태의 특수분유를 만들어서 먹인다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소가 갈락토즈 혈증을 유발시키는, 부족했거나 결핍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효소가 여기 있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 갈락토스 1인산을 UDP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되어야만 갈락토즈는 드디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DP를 만들어야만 UDP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UDP 글루코즈가 우리가 봤던 글리코겐에서 쓰였죠. 언제? 6인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서 글루코즈 6인산이 되고 그것이 다시 1인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1번이. 그리고 나서 UTP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UDP 글루코즈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이 글루코즈가 글리코겐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UDP는 이것처럼 갈락토즈 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당의 대사예요. 이 다른 당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갈락토스, 글루코스, 프룩토스, 만노스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대사에서 취급하진 않지만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중요하게 영양학에서 만나지게 되는 그 단당류인데, 이 단당류가 한 회로 속에서 잘 따라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얘를 만들기 위한 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갈락토즈 방금 했죠. 갈락토즈 1인산이 되고 유리딜 디포스페이트 글루코즈를 만나면 이런 효소에 의해서 얘가 갈락토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글루코즈로 전환되기도 하고, 결국은 이 물질들이 대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글루코즈가 되는 거예요. 프룩토즈는 프룩토즈 6인산이 되기도 하고 프룩토즈 1인산이 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6인산이 된다면 이 길을 통해서 역방향으로 가서 글루코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인산이 되면 조금 길은 멀지만 이렇게 와서 다시 역행을 해서 글루코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노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만노즈 6인산이 되고 프룩토즈 6인산이 되고 글루코즈 6인산이 되고 글루코즈로 진행이 돼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생화학은 아니지만 우리 몸은 수많은 당 중에서도 글루코즈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프룩토즈 같은 경우도 과당의 형태로 먹었으나 우리 몸에서 일할 때는 글루코즈로 바뀌어서 일하게 되고, 갈락토즈도 유즙의 형태로 갈락토즈를 섭취했으나 우리 몸에서는 글루코즈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유즙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유즙이 내가 먹은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유즙이 되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유즙을 먹는다고 해도 이런 대사들을 통해서 전부 다 글루코즈로 변해버려요. 근데 아기가 엄마의 유즙을 먹는 그 유즙을 분석해보면 분명히 그 안에 갈락토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글루코즈로 전환되어져 있던 물질들이, 혹은 글루코즈 그 자체가 우리 몸을 돌면서 유즙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가서 다시 갈락토즈로 전환이 돼요. 그럼 갈락토즈 한분자와 주변에 있던 글루코즈는 많으니까 둘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냐? 락토즈가 되죠. 그러면 유즙의 원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락토즈를 섭취했다, 유즙을 섭취했다고 해서 그 유즙, 엄마가 먹은 유즙에 있는 갈락토즈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에서는 글루코즈로 전환된 다음에 또 다른 대사를 통해서 갈락토즈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다른 많은 당들이 어떻게 글루코즈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다른 당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